그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적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또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적인데 부지런히 이제 잘 끝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일단 그 지적은 다 풀어야 되고 그 공택기법은 강론만 일단 하는 거예요. 강론만. 강론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하고 나서 강론 이제 어디부터 하냐면 강론 이제 이 앞에 그저 각종 권리 있죠? 소유권 보존등계부터 소유권 보존등계 나오는 게 강론이니까 70페이지 있죠? 70페이지 챕터 5 그 등기 절차 강론 거기부터 이제 끝까지 하고 강론 끝까지 요거 이제 풀어보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앞에 뭐예요? 앞에 이제 그 신청 적격 있죠?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봤던 거 어디부터 당사자 적격 그래서 신청인 얘기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권리능력 등기절차 총론 있죠? 33쪽 있죠? 그 33쪽 등기절차 총론 챕터 4에서 거기 신청인 얘기 나오는데 의무 이거는 뭐 신경 쓸거 없고 신경 쓸거 없고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그 적격 나오는 거 있죠? 그 36페이지 그 6번 등기인적 적격 있잖아요? 이 적격하고 그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나와갖고 어디까지 그 구분건물 정그대그 19페이지 있죠? 19페이지 그 10페이지 대리 필요 없고 그 18번까지 42쪽에 그 42쪽에 18번까지 있죠? 그걸 한번 보자 이제 거기. 자, 그래서 그거 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등기 객체 그래서 앞에 그 등기 대상 나오는 거 있죠? 등기 대상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게 되면 거기 몇 쪽에 10쪽 10페이지에 9번 있죠? 그 10페이지에 9번부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해갖고 거기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갖고 어디까지 여기 그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그 13페이지 그 14번 있죠? 14번까지 그거 하여튼 별표라는 데 있죠? 별표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건 없어요. 60점대 합격이니까 계속 뭐예요? 여러 책 봐도 소용없어요. 있는 거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내눈에 익히면 되는 거예요. 내눈에 익히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동형모의고사하고 그 특강적인 우리나라 이제 그이 법원직에서 나왔던 문제 한 7년 정도 되는 저한 7년이 뭐야? 2006년짜리 9년짜리 2009년짜리도 있으니까 한 뭐예요?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하는 거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올 만한 것만 뽑아서 이제 할 테니까 그거 안 되면 그거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으니까 거기 43쪽까지 했죠? 43쪽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어디? 거기 44페이지 그 신청서 뭐예요? 플러스 자, 그다음에 첨부서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몇 페이지에 44쪽에서 볼 사항은 몇 번? 그 22번만 별표 놓고 보겠습니다. 물론 참고로 자, 거기 20번 있죠? 그 20번 문제는 뭐예요? 참고로 한번 보는데, 자, 거기야. 그맨 위에서 세 번째까지, 중간까지는 쓸데없는 얘기고, 20번 문제가, 자, 물어보는 취지는 그거예요. 그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이렇게. 그게 문제야. 앞에 쓸데없이, 이따가 시간 뺏지 말고,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하게 되면,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뭐예요?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21번 문제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디, 강론상에 보게 되면, 강론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용익물권에서 틀린 거, 다음 중 뭐예요? 저당권에 틀린 거,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 뭐할 때, 지상권 설정 뭐예요? 등기 신청 시.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시. 자, 뭐하고 뭐예요?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뭐 한다는 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옳은 문장이에요. 하여간데 이게 옳은 문장이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 자, 이 존속기간과 존속기간 지료는 뭐예요? 기재할 수도 있다. 이게 기재할 수도 있다. 근데, 자,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뭐라고?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 자,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에 등기 원인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계약상에 다른 말로 뭐예요? 왜? 등기 원인이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게 등기 원인이니까.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이니까. 이 등기 원인의 계약상에 뭐라고? 존속 기간. 이 존속 기간 그다음에 뭐예요? 지료에 뭐가 있는 경우에 약정이 있는 경우 있죠? 약정이 있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재하여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필요적 계상은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으니까 이 목적과 범위는 무조건 뭐예요?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고, 임의적 사항은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 안할 수도 있는데, 계약상에 뭘 했으면, 아, 약속을 했으면 뭐예요? 기재 등기 사항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필요적 계상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약정 특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건 필요적 계상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인데, 응? 임의적 사항이. 그러니까 필요적 사항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등기 안 받아줘. 응? 근데 임의적 사항은 무슨 말이 있어야지만이, 약정 특약이 있어야지만이 등기부에 쓰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기재해도 되고 기재 안할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죠. 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자, 22번에 별표 해주시고 틀린 거 됐을 때, 환매 특약 등기는 뭐예요? 환매는 팔았던 금액에 다 있어야 되니까, 매매대금, 다른 말로 뭐예요? 환매대금, 환매비용이고. 자, 근저당 설정 등기는 뭐예요? 근저당 설정 계약이란 뜻, 계약 설정 계약, 등기 원인 써야 되고, 채권 체결과 뭐예요? 채무자 표시. 임차권은 차임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법이, 업자, 우리가 법에서 뭐예요? 빠졌던 걸 집어넣었으니까, 범위라고 하나 더 써놓으세요. 범위. 차임만 필요적 계상이 아니라 무엇도 범위도 들어갔다. 범위도 한번 봐두시고, 보존등기가 답이다. 왜? 보존등기는 절대 뭐가 없어요. 작년 시험 문제 답이었죠? 등기 원인과 날짜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없다. 보존등기는. 자, 이 누가,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신축건물 줬죠? 이 본인이 신축건물 줬으면 이 사람은 이 신축건물에 해서 이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소유권자가, 이 권리자가 보존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리자가 보존등기에서 1번 무슨 등기?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 권리자 갑이라는 사람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보존등기는 원인도 없고 날짜도 없어요. 원인도 없고 날짜도 없다니까. 다만 이제 뭐예요? 다만 누가 이 이제 이전 등기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자, 이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한지, 원인이라는 걸 써요. 원인. 이 원인이 뭐예요? 자, 매매도 되고 증여도 되고 상속도 되고 있죠? 원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은 보존등기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요. 신축건물 짓고 본인이 하니까. 자, 그래서 몇 번이? 4번이 답이고,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등기는 채권자 채무자 대위원이 쓴다 했죠.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에? 45페이지 뭐예요? 뭐가 나와 이거? 거민제도 나오죠? 거민제도는 계속 어디서도 우리 시험 그 법원직 뭐예요? 법원직 구급 문제에서도, 법원직 승진 문제에서도 올해도 또 나왔어요. 올해 시험의 답은 뭐였냐면, 수용은 계약이 아니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그게 자, 올해 시험 문제 법원직 쪽의 답입니다. 그러면 일단 개판 소유에, 그래서 뭐에 의한? 계약에 의한, 이렇게 계약에 의한. 자, 이렇게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때 반드시 뭘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거민을 받아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계약에 의한 뭐예요? 판결에 의한 있죠? 판결에 의한, 이렇게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 할 때도 뭘 받으라고 이거? 거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앞자 따서 뭐라고 이거? 계약, 개판 소유는 뭐예요? 거민 받는다. 기억하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계약이니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계약이라면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거민 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약이 아닌 것은, 자, 멀리서 계속 뭐예요? 둥그런 점 생각하지 말고, 이전 등기 할때 가장 대표로 뭐예요? 원인이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다섯 가지가 뭐가 있어요? 매매, 상속, 그다음에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 있죠? 그다음에 수용, 그다음에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자, 진정명의 회복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에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원인 중에는 뭐예요? 자, 또 뭐가 있어요? 환매가 있고, 그래서 신탁 있죠? 환매하고 신탁 있어요. 그래서 이 환매하고 신탁은 계약이니까, 환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안 되든가, 신탁에 의한 이전 등기 안 되고, 범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이거? 매매만 이거 계약이죠? 이런 계약이 아니라는 게. 그 이거 이외에도 계약이 아닌 건 뭐예요? 공매나 경매 있죠? 그거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전 등기 관련해서 또 이제 민법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자, 하도 많이 들은 게, 취득시효 있어요, 취득시효. 남의 땅몇년 동안, 20년 동안 점유하면 뭐예요? 점유하면, 그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는 거죠? 그거 단독 신청해요. 그거 단독 신청이다.
계약도 아니고 검인 받을 필요 없어요. 계약이 아니니까. 어?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쓴 김에 뭐들하는 거 이거 원인이 시자들하는 거 상속 시자들하고 시효자들하고 뭐 이거 시자들하는 거 있죠? 요것만 당독이야. 남이 다 뭐라고? 남이 다 공동총이에요. 아까 취득시효 동등이고. 그 생각하세요. 하여튼 시험 볼때 시험지 이렇게 딱딱 머릿속에 외워갖고 딱 이렇게 찍어야지. 시험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가죠? 그거 끝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생각이 들어가면 본인 스스로 이상한 창작을 해. 그래갖고 엉뚱한 데막 찍어놓고 막 그런 거니까 딱딱 머릿속에 이해해놓고 찍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무슨, 자, 개판 소유는 검인받는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부동산 거래 실거래이자 명의에 관한, 이 부동산 거래 신고표를 첨부해야 되니까 실거래 금액을 하라 그랬으니까. 자, 비록 누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뭘 맺더라도 매매를 뭐예요? 자, 맺더라도 2020년 현재도 두 사람이 뭐라고 공동으로 모여 등기를 신청해서 무엇을 등기 원인 증서 있죠?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 원인은 뭐라고 매매고. 자, 증서라고 하는 걸 뭐예요? 이 등기 원인은 매매고 이 매매를 증명하는 서명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매매 예, 계약서다. 이거를 공동으로 매매 계약서를 원인 증서를 낼 때는 당연히 뭘 내라는 게니까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내라는 게 거래신고필증. 자,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서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건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가 등기를 갑이 안 해줘서 을이 뭘 받아서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한다는 거죠. 뭘 받았다고?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판결서가 뭐가 돼요? 등기 원인 증서가 돼요. 그럼 소송을 하다 보면 이 판결서에는 뭐예요? 두 사람이 언제 만났고 자 계약금 중도금 뭐예요? 잔금을 언제까지 주고 있죠? 그런 내용이 이 판결서의 내용이 다써 있어요. 그러니까 합사부와 같은 거 이거 계약서가 유사해요. 이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검의를 꼭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자, 24번에 옳은 거 그랬는데, 자, 어디에, 1번에 뭐예요? 판결서에 검인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2번에 무허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계약서가 중요해요. 그 매매 계약서란 계약서 나오죠? 그다음에 믿은 게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 계약서예요. 분양 계약서는 분양해준다는 건 뭐예요? 건물 이전 등기해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누가, 그 메이저 회사, 건설 회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허가 건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포함되어 있냐면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네가 뭐 하고 건축물 대장 만들고 그다음에 뭐예요? 보존등기 해놓고 나서 나한테 뭐 해달라는 게 이거 이전등기 해달라 그 계약서에 검인 받아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뭐예요? 당연히 몇 번이 2번이 뭐예요? 자, 그 2번이 오는데 왜 거기다 답은 몇 번으로 돼 있어요? 3번이죠? 그 오타예요 오타. 답은 3번이 아니라 몇 번? 당연히 뭐예요? 2번이 답인데 오타입니다. 오타. 그 다음에 그 3번 신탁해지 약정서 있죠? 신탁해지 약정서라 그러니까 약정도 약속이 이게 계약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거기에 뭐 한다 그랬으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한다고 써있죠? 항상 저 앞에 요건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라고? 계약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전등기냐 그러니까 가등기는 안 돼. 이전등기만 되지. 그것도 소유권 이전등기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전등기는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라고 돼 있죠? 가등기는 뭐예요? 검인 계약서를 안 제출해요. 본등기 할때 제출하는 거예요. 본등기 할 때. 예? 본등기 할 때. 자,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서는 예외라고 그랬죠? 토지거래허가 구형돼서 동일지번상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 등기할 때 굳이 뭐예요? 검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옳은 거몇 번이라고? 2번만 옳다. 자, 24번은 조그맣게 별표했어요. 별표 조그맣게 해놓으시고, 자, 요새 뭐예요? 아직 법원 중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한동안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갖고, 한번 이해는 해두셔야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갖고, 다른 거 갖고, 어디에, 여러분 거기 47쪽 있죠? 47쪽에 27번 문제를 그냥 표시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이런 얘기가 있다. 참고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예요? 등기는 원칙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뭐예요? 직권과 법원의 명령, 자,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자, 다른 걸 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참고로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등기관이 방문 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뭐예요? 신청서 접수 후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음날 18시가 6시죠? 오후에 뭐예요? 등기 신청을 받았다면 그 다음날 12시까지
다음 날 12시까지 모여.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뭐 한다는 게 이거. 기업한다. 물론 이게 자,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전자 신청이라면 24시간 이내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줘서 기업을 해 줘야 돼요. 이해만 해 주자니. 그다음에 3번의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지 아니한 방치할 경우 무죄는 권리자를 상대로 뭐예요? 등기 인수청구권 얘기 나오죠? 그래서 누가 하고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맺어 갖고 뭐예요? 자, 매매 계약을 맺은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그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을이 등기를 안 해서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청구권을 우리가 뭐라 한다? 등기 인수청구권이라 한다. 그 얘기다. 그다음에 자, 신청서에는 뭐예요? 자, 이름 쓰고 도장 찍죠? 이름 쓰고 도장 찍고 뭐할 수도 있어요. 서명할 수도 있다. 서명할 수도. 하여튼 그래서 27번은 자, 뭐 하거나 기명하고 이름 쓰고 도장 찍죠? 특히 인감명을 첨부하는 공동인증일 때는 꼭 의무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단독 신청하거나 인감률 내지 않는 것들은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이거 굳이 그 도장 찍을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서명 사인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다음에 5번 등기 인청이 다수일 때는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데 간인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뭘 방지하기 위해서 자 등기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요? 간인을 해요. 간인. 에? 간인한다. 그럼 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할 때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신청서가 있고 그 신청서 뒷면에 뭐예요? 매매계약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하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있죠? 이 계약서 첨부하고 그다음에 등기표 정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는 게 붙이죠? 그렇게 뭐예요? 그렇게 붙이는데 여기 위조할 수 있으니까 게스트 없이 다른 것도 끼어 들어갈지 모르니까 자 반으로 접어갖고 여기다 뭘 찍어 이거 도장 찍어요. 우리가 이걸 간이라 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권리자와 무자가 다수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뭐할 때는 고칠 때는 정정 간이는 여러 사람이 다 한다. 전원이 해야 된다. 자, 참고로 이해만 두자.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어디에 여러분 이제 29번하고 30번이 뭐에 관한 얘기예요?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시험 문제 추세가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추세가 이제는 내는 것, 의무자로서 등기소에 내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권리자로서 등기소에 받는 게 나오니까 겹쳐서 나오니까 이해는 하는데 물론 이제 답은 뭐예요? 작년에 시험 문제 답은 재기업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고? 재기업하지 않는다. 그게 기본 답이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기 의무자만 제출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서면은 뭐예요? 우리가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따라 볼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등기필 정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감증명이고 자, 또 하나는 만약에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있죠? 종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종중들이 하도 뭐예요? 그중에 당숙인이 뭐예요? 큰 분이 종중들 다 팔아먹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자, 종중 다 팔아먹으려면 이 종중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열어라는 거죠. 그 우리가 종중총회 결의서인데 자, 이거 뭐예요? 종중은 비법인의 일부니까 이 사원총회 결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원 뭐라고? 사원총회 결의서예요. 이 사원총회 결의서를 종중일 때는 뭐예요? 이 사원을 뭐로 바꾼다? 종중으로 바꾼다. 그죠? 이런 결의서 내라고 해놨더니 그래도 위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종중 사원총회 결의서를 내고 거기에 출석했던 성인 2명의 뭐예요? 인감명까지 내라고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물론 그것도 또 위조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게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등기 누가?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몇 가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주소증명 서면이고 하나는 자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자 사람이 아닌 경우에 등기에 필요한 뭐예요? 자 부동산 자 등기에 필요한 뭐예요? 등록번호 있죠? 이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왜?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이 뭐예요?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갑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나 뭐예요? 주소는 다써 있습니다.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새로운 뭐가 되는 사람은 권리자라 되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다 등기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허무인인가 진정으로 뭐예요?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등록번호하고 주소증명서면 제출하게끔 돼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에? 그러면 자 그러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 짓고 자기가 소유권자죠? 항상 보존등기는 누가 하는 거 이거?
소유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한다고? 등기 권리자가 이 소유권 보존등기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존등기에서 뭐예요? 명의가 어디에 올라가면 이 명의가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올라가면 이 사람한테 누구는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교부해 줍니다. 뭘 만들어 준다고?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소에서 뭐예요? 교부를 해요. 교부. 뭘 교부하냐?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교부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전등기 하려면 이렇게 무슨 등기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 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을 매매를 해서 등기한다는 것은 자, 이 사람이 이제 의무자가 됐다는 거죠. 받을 때는 뭐라고? 권리자가 받는데 반대로 뭐할 때는 제출할 때는 이렇게 반대로 뭐할 때는 이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등기소에 뭐할 때는 제출할 때는 뭐예요? 누가 내는 거라고 이게? 등기 의무자가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받는 거 권리자가 받잖아. 그럼 자,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인감증도 낸다. 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이제 권리를 취득했죠?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얘가 또 이전등기하든가 어디에 을구에 무슨 등기할 때는 1번 뭐예요? 저당권 설정등기 이렇게 하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자, 이 사람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얘는 저당권자가 됐으니까 등기필 정보 받았죠? 권리자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의무자가 될 때가 마술등기 한다든가 이전등기할 때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한 법무사 시켜갖고 하는 건돈 주고 하는 건그 직접 출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직접 출석하게 되면 뭘 준다고 얘기하고 등기필 뭐예요? 등기필 정보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누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누가 얘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해가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얘가 계약을 맺고 안 해간다. 그렇게 하라 해가라고 뭐예요? 저기도 안 해가는데 판사님. 얘가 등기 좀좀 해갖고 저 등기를 해서 가지가도록 해주세요라고 해서 자 나온 판례가 뭐라고 이거 등기 인수청구권이다 인수청구권 그럼 인수청구권은 뭐 인수청구권은 갑이 요구하니까 이 등기청구권은 얘가 권리자고 얘가 채권자고 얘가 무자죠 얘가 채무자죠 반대로 뭐예요 등기 인수청구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뭘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민법했죠? 404조. 그러면,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을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뭐예요? 채권자 뭐에 의해서?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이렇게 갑이 등기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등기소 안 갔죠? 누가 해준 거예요, 지금? 갑이 해줬죠? 이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 준다고 하지 않아요. 이 등기필 정보는 항상 누구한테만 주는 거라고 출석하거나 돈 주고 변호사 법무사 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뭘 준다고 얘나 다뭘 받은 거예요, 이거.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료 통지서. 그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자,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를 뭐예요? 신청한 경우에는 자, 등기부에 기록한 권리자한테는 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많이 얘기해요. 왜? 이걸 통지할 필요 없고 뭘 통지하라는 얘기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제출한다.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몇 페이지에 그 30페이지에 그 자, 뭐라 써 있어요? 1번에 그 승소하는 의무자가 단도로 등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30번을 자, 30번을 조그맣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지만 조그맣게 하나 별표 두시고 이해는 해 두셔야 돼. 뭐라고? 승소하는 의무자가 단독으로 뭐예요?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얘한테, 얘가 이제 권리를, 얘가 등기부에 명의가 올랐으니까 얘가 권리자잖아. 얘한테 통지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요. 얘한테, 이걸 통지해주는 게 아니라 뭘 통지해준다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통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칠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통지한다는 건뭐 일반적인, 자, 일반적인 얘기고. 자, 3번이 답이었죠? 절대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재교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지금 뭐예요? 그,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도 장기 한 20년 이상 공부하게 되면, 퇴직하게 되면 뭐 해야 되는데? 법무사 해야 되잖아. 시험 봐서 법무사. 그 법무사가 잊어버렸으면 한 7만 원씩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다시 나눠주면 안 되겠지. 절대 뭐 하면 안 되니까. 재교부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승소하는 무자가 단독으로 권리관 등기할 경우에, 자, 그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 승소하는 무자는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한 뜻이 뭐예요? 등기할 때는 뭘 내라고? 등기필 정보를 내야 돼요. 등기필 정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등기필 정보, 공동일 때는 등기필 정보 내야겠죠? 그래서 4인 증여, 유증 뭐예요? 유증. 자, 이런 것은 포괄이든 특정이든 유증은 공동이니까 반드시 뭘 내라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 거기 5번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된 게 있죠? 소유권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제하지 않는다. 왜? 이것도 뭐예요? 직권에서 보존된 게 있으니까 등기사 안 갔잖아. 등기사 안 갔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통제하지 않고 뭘 줘야 된다고? 등기 완료 통지 준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이해해 두자. 자 넘기세요. 자 그렇게 넘기시고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50페이지 보시면, 31번은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몇시 됐죠? 등기필 정보 몇시 됐어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그세 가지가 뭐라고? 증인석을 뭐하라는 얘기고, 조서하라. 뭘 조서하라고? 증인석을 조서하라. 증인석을. 그래서, 자, 등기필 정보가,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뭐 했다고? 몇시 됐다. 분실했다. 방법은 몇 가지 뿐이었다고? 세 가지. 그세 가지가 뭐라고? 증, 인 뭐예요? 석을 뭐라고? 조서하라. 자, 석이 뭐라고? 출석. 그죠?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시키려면 뭐예요? 자, 이 확인 정보 있죠? 그거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직접 가서 얼굴 맞대고 뭐 인상착의를 다 써야 돼요. 확인 정보. 자, 확인 정보. 그 다음에 공정부분 있죠? 공정부분. 자, 이몇 가지? 이세 가지로 가름할 수 있다. 아,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일단 1번에 뭐예요? 보증서대 1번처럼 뭐예요? 성인 임명의 보증서대들은 91년도에 없어졌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번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할 때는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부터 위임받았다는 뭐예요? 자, 확인 정보 얘기죠? 거기 요새 7만 원이다, 7만 원. 5만 원짜리 없어질 거예요. 다 7만 원인지. 그 다음에 자, 거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뭐예요? 학종일자. 그런 말 쓸데없는 말안 들어갔죠? 확정일자라는 거 없어요. 자, 절대 뭐라고? 공중받는다는 얘기지. 절대 뭐가 없다? 확정일자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멸실해서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의무자, 법자 또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 뭐라고? 직접 출석 나오죠?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한테 신분증 제시하고 뭐예요? 확인조서 쓰면 된다. 아니게. 그 다음에 5번에 국내 부동산을 처벌하는 외국 국민이나 외국인이 수임의 대리인청할 경우에 그 처분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이 위임장에 멸실들 기재하고 공존받는다.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도대체 방법은 몇 가지뿐이 없다고 딱세 가지만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딱몇 가지만 있다고 세 가지만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자, 그다음에 32번 있죠? 32번을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인감증 틀린 거일 때 특히 뭐예요? 멸실 등기하게 되면 단독이죠? 항상 뭐예요? 자, 단독 인청 뭐라고 외우라고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 등표 있죠? 갑오인 뭐예요? 혼수를 멸실시켰다. 신탁 등기 해놓지. 하여튼 뭐예요? 단독 인청은 의무자가 내는 거 있죠? 이런 의무자가 내는 이런 서면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의무자가 내는 걸 뭐예요? 다 내야 되는데. 단독이라면 뭐예요? 그런 거낼 필요 없다는 게. 그게 머릿속에 이해를 해놔야 돼요. 딱,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3개월이죠? 3개월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기간이 1 아니면 3이에요. 1은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3은 뭐예요? 3개월이고, 또 3은 전자신청할 때 사용자 등록 있죠? 3년이에요. 딱 등기법은 1 아니면 3입니다. 1 아니면 3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그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뭐예요? 60일까지 하라는 건 등기법이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지. 그죠? 특별조치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법인이나 외국 회사 있죠? 자, 법인의 인감증명이 있지만,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자, 4번을 주의 깊게 보자는 게, 4번을. 자, 4번을.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안 나왔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인이 의무자가 돼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부동산 등기법 49조의 소조의 확인제도 있죠? 이런 거예요. 등기필 정보가 뭐였어요? 분실돼서 이렇게 뭐예요? 이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이세 가지인 경우에는 반드시 뭘 내야 된다?
인감능력을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32번의 답은 1번이지만 자 중요한 게 몇 번이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하니까 자 시험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등기필 정보 대신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확인서면은 뭐예요? 확인서물 제출할 때 인감능력도 같이 꼭 제출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라는 게 그건. 자 물론 5번은 뭐예요? 증여 있죠? 증여를 이전할 때도 매도의 인감능력 된다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의 인감능력은 매매일 때는 반드시 내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뭐예요? 우리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고 우리 뭐예요? 우리 갑한테 잔금 주고 인감능력 달라고 욕을 해요. 왜? 등기서를 써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주민센터 가서 인감능력 떼러 가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인감능력 떼러 왔다. 그 인감능력 뭐예요? 무슨 용도로 뛰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나집 팔라고 뛴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그 누구하고 매수자하고 쓴 계약서를 요구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인감유형에다가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인감유형 찍혀 있죠? 그 중간에 뭐예요? 용도를 안에 그 사는 을이 이 매수자 있죠? 매수자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꼭 써요. 근데 만약에 등기 신청할 때 그래서 인감유형 내용을 보고 원인이 매매야. 등기관이 확인합니다. 사는 사람하고 이 사는 사람이 같은가? 그럼 신청서에 매수자하고 인감유형상의 매수자가 서로 틀리면 등기 각해버려요. 각해 안 받는다.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뭐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뭘 때는 매매가 아니라면 그냥 3개월짜리 아무거나 내도 상관없다. 뭐가 아니라면 매매가 아니라면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는 게. 자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그 내용을 봤으면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어디에 그 52페이지 있죠? 52페이지에 거기 34번 문제 있죠? 34번. 그 34번도 조그맣게 별표 주시고 34번은 뭐예요? 아닌 거 이렇게 봤는데 일단 자 기본적으로 1번은 소유권의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증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 2번에 뭐예요? 1번의 거자는 죄의국민 있죠? 그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1번의 거자는 죄의국민은 의무자일 때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 내면 안 돼요. 자, 지금 왜 작년에 이제 법을 또, 자, 신설해서, 자, 이 제외국민이 우리나라 부동산 팔때 우리나라 들어오질 않아. 당연히 뭐예요. 그러면, 저 누구 시키는 거야, 이거? 자, 법무사라든가 대리인 시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오지 말고,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관공서, 제외 관공서 있죠? 제외 관공서에, 어디에, 그 본인 여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임장이라든가, 본인의 뭐예요? 본인 여부의 인증을 받은 걸로 가름한다, 아니겠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서 가름한다는 얘기지. 절대 일본 관공서에 인감률 제출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본적지 인감률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을 개정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본인이 뭐예요? 무한. 본인이, 자, 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의 서명 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하는 죠? 확인하는 뭐예요? 인증으로서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제외 공간의 인연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주의해서 보자는 점. 자,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예요. 그거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안 읽고 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기세요. 인감님은 그거 꼭두 가지만 보시고 다른 거다 넘기시고 어디에 이제 여러분 몇 페이지에 55쪽에 있죠? 55쪽에 뭐에 관한 얘기? 거기 40번에 뭐예요? 부동산 등록번호 나오죠? 이 부동산 등록번호는 누가 내는 거라 했어요, 이거? 권리자가 내는 거라 그랬죠? 왜? 새로운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 이름 아래 뭐예요? 뭘 써야 돼요? 사람이라면 번호 써야 되죠? 똑같아요. 만약에 뭐예요?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있죠? 국립대학은 국가가 소유권자니까. 국가 아래 번호 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번 쓰라고 지정을 해줘요. 아니, 예컨대 세종총사 있잖아요. 이게 정부 세종총사. 이 총사도 건물이니까 등기부 했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국가 거 아니야? 그럼 국가 밑에 사람 모양으로 왜 사람 이름 쓰면 밑에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 번호 써야 돼요. 그 누가 부여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국가지방자치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하지 지방보원장이 부여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제외국민은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은 대법원소에지 관할 등기관이 부여하고 그다음에 법인환이 뭐예요? 법인은 주사무소소에지 관할 등기관이 왜? 법인은 뭐예요? 그 법인 등기를 하려면 주사무소소에지 뭐예요?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되니까 그 등기관이 부여한다는 거죠. 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 법인 있죠? 네 나라에서는 법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뭘안 했으니까. 사무소 설치 등기를 안 했으니까. 자, 비법인처럼 취급하겠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부여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뭐예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배 타고 몰래 뭐예요? 밀국 가지 않는 한은 꼭 출입국이라고 하는 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거기 출입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돼요. 외국인은 뭐가 등장해야 된다고? 지방 출입국, 출입국이란 말이 와야 돼요. 자, 1번이었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자, 또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어디 보시냐면, 거기 58쪽 있죠? 58쪽에 거기 44번 있죠? 44번을 뭐예요? 뭐 때문에 보냐 하게 되면, 자, 거기 2번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권리자만 내는 건데, 원칙은 누가 내는 건데? 권리자만 내는 건데. 자, 이 주소증명서면은, 자,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누구도 내야 되고, 등기 권리자도 내야 되고, 누구도 내라고 등기 의무자도 뭐예요? 제출해야 된다. 권리자도 제출하고 의무자도 제출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분 제한세는 뭐예요? 건물이니까 당연히 제한세는 7월에 냅니다. 근데 기준이 6월이니까 5월 30일까지 뭐예요? 매도인이 팔았다면 매도인이 제한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인 있죠? 이 의무자한테 세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뭐가 필요해, 이거. 주소라고 하는 게 필요해, 주소라는 게. 주소가 필요하니까, 뭘 내라고? 주소증명서를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44번에 틀린 걸 했을 때, 1번 새로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는 뭐예요? 주소증명서면, 등록번호증명서면 제출한다 써놨죠? 그래요. 2번은 이전등기가 공동일 때는 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하고 의무자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모두 내라고? 의무자도 내야 된다. 의무자도 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다만 뭐예요? 3번과 4번처럼 모일 때는 판결로 등기할 때는 누구 것만 내면 되고 권리자 것만 내면 된다. 권리자 것만. 아까 2번처럼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내고. 자, 뭐할 때는 이 판결일 때는 뭐예요? 판결 받을 때다 누구의 의무자의 주소지가 다 거기에 써 있으니까 굳이 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5번의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부등처본,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일 때는 뭐예요? 정관과 규약을 뭐 한다는 얘기고, 주소증명서면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몇 페이지에 59쪽에 있죠? 47번을 별표합니다. 50번, 47번 있죠? 이렇게 뭐예요? 서류를 내고 뭐예요? 뭐 하게 되면, 일단, 등기관은 뭐예요? 무조건 접수받아야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서류가 뭐 하다면, 미비하다면 뭐예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몇 조? 특히 29조 2호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부터? 부일용 뭐예요? 부일용 저소지. 부일용 저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 자기 집만에 뭐예요? 보상 없다. 이거부터 먼저 외웠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관하고, 자,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인지분에 관하고, 자기 지분만에 뭘 못한다고 보전하고 상속 못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세 가지. 구분 건물에 뭐예요? 전유 부분은 대지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자, 두 번째,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처분하지 못하고, 세 번째, 유역지 지역권 있죠? 소유권하고 분리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거 외우게 되면 이제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다시피 그 기억에 나오는 게 있죠? 가등기 권리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있죠? 그건 가는 거예요. 모든 권리에 대해서, 그죠? 모든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몇개 있으니까 등기 목적이 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 있죠?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환매권, 권리주권, 그 다음에 뭐예요? 가등기 청구권 뭐예요? 가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공유 지분 있죠? 모든 이 권리에 대해서는 다뭐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목적이 보전 있고, 이전 있고 뭐예요? 설정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고치는 게 변경이고, 전부 소멸하는 게, 표제부는 멸실이고, 갑구는 뭐예요? 을구는 마수 등기라 했죠? 이게 처분제 안 등기예요, 처분제. 이 처분제 안 등기 대표적인 게뭐 있어요? 가압류가 처분 얘기죠?
모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권리질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공유지분의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야, 권리는 다 모았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곳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절대 무효에 해당하는 거, 옳은 거, 그러나 이게 절대 무효로 보라는 거예요. 그 객관식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절대 무효를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 뭐하고, 절대 무효가 아닌 거를 뭐예요? 제끼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자, 딱 눈에 띄는 건 제일 눈에 띄는 게 제일 조그만 거. 시 있죠, 시읒. 권리질권은 뭐예요? 부기등기 하잖아. 권리질권 언제나 부기등기 하니까. 이건 대상이 안 되니까 시읒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일단 시읒이 답이 아니니까 뭐하고, 2번하고 4번은 어떠한 경우도 뭐가 될수 없어요. 답이 될수 없다니까요. 그 빼라니까, 그거. 그 빼갖고 나중에 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방금 아까 기억을 읽었죠? 기억은 뭐라 했어요? 가등기상 권리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뭐예요? 자, 당연히 이건 그건 유효하니까, 무효가니까 기억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1번 뭐예요? 1번, 2번 답이 아니다. 답은 뭐라고? 3번 아니면 5번이야. 3번 아니면 5번인데, 뭐라고 거기? 니은이냐, 디귿이 들어가냐, 니은이 들어가냐 써있죠? 그래요. 니은은 더 짧아. 가처분 앞에 본등이 나오면 안 돼. 뭐나, 뭐 앞에? 가처분 앞에 본등이 나오면 안 돼. 본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가 시험에 뭐해? 합격해서, 자기가 뭐해? 이전 등기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 취득하는 거죠? 가처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처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답을 하나 유도하려고 만들어진 말이지, 이건 저 절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유효한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어디에 가등기한 본등기 문제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니은은 절대 무효니까, 니은이 들어가니까 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이 답이다. 그래서 여기 니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디귿. 절대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지 말라 그랬죠? 분리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에, 이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음, 자기 집안의 보존 등기, 자기 집안의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미음과 비음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라고? 3번이 답이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어디? 자, 몇 번을 다시 보냐면, 자, 61페이지 51번 있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보자. 61페이지 51번, 뭐라 했어요? 등기 인정을 각할 경우를 모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써놨죠? 예, 그래서 뭐하고 뭐는 그 기업과 니은은 뭐예요? 자기 지분만의 보상 없다고. 니은은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된다고 그러고, 디귿은 뭐예요?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 촉탁, 가처분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데, 그걸 신청하면 돼안 돼? 이거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랬죠? 다 해당하니까 몇 번부터 5번부터 몇 번까지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부자죠. 그래서 일단 자, 이 각각 사연은 중요하니까 그래도 문제를 뭐예요? 문제를 47번하고 51번이죠? 두개 정도는 일단 풀어봐야 되겠죠? 두개 정도 풀어봐야 됩니다. 넘기세요. 그다음에 취하는 뭐예요? 자, 취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취하는 지금까지 18회 때 나오고 그러니까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안 나올 생각이니까 고민할 거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안 풀어도 돼. 관심 계신 분 있죠? 혹시라도 수속할 사람만 하나 한번 풀어보고, 그렇지 않아서 안 풀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어디 보시냐 하게 되면, 자, 64쪽에 뭐예요? 64쪽에, 자, 거기 56번 있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 대상 등기가 아닌 거 이렇게 써 있는데, 항상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만들어줘야 되니까 명의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자, 어디에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의로 의리하라고 이제 그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 거죠? 의리. 왜? 처음부터 잘못 써갖고 뭐예요? 고쳤으니까. 합의제가 추가됐죠? 보전 설정 이전도 마찬가지고, 가등기도 가등기권자가 명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왜못 번, 5번은 뭐예요? 등기권자를 대여해서 이전등기 한 것은, 누가 해준 거라고? 본인이 간 거예요? 남이 해준 거예요, 이거? 남이 다른 사람이 해준 거니까.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뭘 만들어줘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 한다는 게요. 완료 통지서를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개념이지. 응?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거기, 65쪽에, 몇번 문제는, 59번 문제는 뭐예요? 59번 문제 앞에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자, 올해 뭐예요? 올해 이제 법원 9급 시험의 답은, 가등기가 답이었습니다. 가등기가. 가등기는 세무서에 보내는 거예요. 자, 대장성관청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대장에는 가등기를 쓰질 않아요. 근데 세무서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세무서에서는 그 가등기를 가등기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의심을 해요. 왜? 이 사람은 왜 소유권 등기 안 해가고 가등기를 자주 할까?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투자자들 모아갖고 자기는 빠지고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넘기려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라는 사람들은 이 세무서에서 불러 한번. 너는 도대체 왜 가등기를 그렇게 많이 하니? 에? 그래서 걸리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세무서에 리스트에 올라가고 문제 생기니까. 나중에 업자가 되시더라도 가등기 자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세무서는 꼭 가야 된다니까. 세무서에. 자, 세무서에 그 자료가 가니까 이게 뭐예요? 보존등기, 명의자의 표시변경등기, 회복말서 있죠? 5번처럼 뭐예요? 가처분은 가합류, 가처분, 경매는 어디에? 등기부에 쓴다, 안 쓴다? 등기부에 안 써요. 등기부 안 쓰니까 그게 답이다. 이렇게 봐주자.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어디에? 68페이지 보시면 전산정보 얘기 나오죠? 전산정보 얘기 나오는데, 일단, 자, 어디에? 거기, 68페이지에 63번을 보게 되면, 자, 1번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한테 전자인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이 법무사가 대리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니죠. 그죠? 아, 파포서 몇개 놨는데, 아, 본인이 뭘 하겠어요? 본인이 하려면 사용자 등록 하는 곳이지. 법무사한테 몇개 놨는데 왜 사용자 등록을 왜 하겠어요? 응? 그 다음에, 자, 전자인증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부 조직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3번에 전자인증의 경우 인감률 제출할자가 공인인증정보를 송치할 때는, 그게 본인 여부 확인하는 거죠? 인감률 제출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인증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 사용자 등록을 못해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아닌 사람은, 자, 당연히 자격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전자인증을 대리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격 대리만 하니까. 자, 거기 집단적인 사건은, 자, 이거 신경 쓸거 없어요. 그거 신경 쓸거 없고. 자, 64번 있죠? 전산정보 조직에 대한 등기인청이다.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어디? 전자인청하기 위한 사항 되는 건꼭 관할 등기에서 갈 필요는 없어요. 왜? 전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 등기소나 가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몇 년이고, 3년이죠? 그게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전자인증에 대해서 보증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보증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뭐 때문에? 반드시 때문에 했어요. 절대 뭐할 수, 저, 저 전자우편 방법을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뭐할 수도 있고,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드시란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다시 거기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제도는 절대 뭐예요? 전자인증을 못하니까 법인 아닌 사단의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인증할 수 있다. 이렇게 꼬셨죠? 이런 거 없어요. 자, 절대 뭐라고? 자, 비법인은 뭐가 안 된다고? 사용자 등록은 안 돼요. 사용자 등록할 수 없으니까 전자인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하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뭐예요? 다시 나중에 하겠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게, 철회하는 게 취하예요. 그래서 방문 신청은 방문으로 취하고, 전자인증은 뭐라고? 전자적으로 취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강론하겠습니다.